방금 언급한 위례 얘기도 오늘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위례 공소장에도 이재명 대표가 18번 등장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유동규의 역할입니다. 한때 지난 대선 때 유동규가 측근이니 아니니 여야 간의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건 아직도 유동규는 왜 휴대전화를 집어던졌을까? 그런데 집어던진 휴대전화도 최근에 바꾼 휴대전화였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위례 수사 내용에서 유동규의 역할이 무엇일까가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장동과 비슷한 위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 중인데 이 공소장에도 이재명 대표가 18번 등장을 한다. 유동규, 남욱, 정영학 등 3인방이 위례 신도시 사업을 위해 유착했다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 측과 민관 합동 개발로 이득을 취하고자 한 남욱 변호사 등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됐다 등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18차례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유동규가 남욱에게 개발 사업 계속하려면 이 시장 재선이 중요하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 몸이고 이 시장 어떻게 당선시킬지 포커스 맞춰야 한다. 이재명 시장께 보고하겠다. 너희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돈 좀 만들어 달라. 그러자 남욱이 내년 4월에서 6월 돈을 쓸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대화 내용도 검찰이 확보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수현 교수님, 개발 사업 니들 이거 계속하려면 이 시장 재선해야 돼.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줄 테니까 돈 좀 만들어 와. 이 대화, 검찰은 매우 수상하게 보고 있는데 김수현 교수는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업이라는 게 당연히 그 인허가권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동규 씨 측이 남욱 일당들에게 계속 이렇게 부동산 개발 사업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은 이재명 시장이 재선이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 필요할까요? 이재명 시장이 인허가권자로서 여러 가지 부동산 개발 계획에 대해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되는 게 중요하다고 했겠죠. 이 얘기를 들은 남욱 변호사 일당들은 돈을 만들어서 유동규에게 줍니다. 그럼 그 유동규가 아마도 뭐 일부는 자기가 가졌을 수도 있지만 또 일부는 이재명 시장의 재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썼겠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유동규가 그 뭐 돈을 받아서 썼는지 그거를 나를 위해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아 뭔가 이해관계가 딱딱 맞아 떨어졌고 이재명 시장이 재선되지 않으면 안 됐을 만한 그런 정황들이 있었던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좀 이야기 나온 것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익환수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재명 지금 현 대표가 관여했었던 성남FC, 위례 또 대장동을 볼 때 항상 공익환수가 되었었고 여러 가지로 시민에게 좋은 일이었다라는 부분들이 항상 강조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잘못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뭐 이 사건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비리들이 일어날 때 어떤 식의 일들이 일어나냐면 본인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착복하고 대신에 많은 이익들을 많이들 나눠 갖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공범들이 생기고 이 비리에 대해서 함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시민들에게 모든 이익이 돌아갔다고 해서 이거를 단지 좋게 볼 수가 없는 게 일종의 시민들을 공범으로 만들어버리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비리가 발생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득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 시민 너희들도 공범이자라 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갔다고 해서 이것에 잘못이 없다라는 주장이 성립할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김수현 교수님 의견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유동규가 돈을 받아 이 시장 재선에 썼겠죠라는 부분은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거듭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현 교수님의 개인적 의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남FC 수사도 그렇고 위례 수사도 그렇고 민주당은 이 검찰의 정치 수사쇼다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죄는 덮을 수 없다라고 맞서고 있는데 정치권 이야기, 여야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성남FC 수사는 정치 수사쇼입니다. 온갖 곳을 들쑤시고 이잡듯 먼지를 턴다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가 아닌 사냥을 하는 검찰은 반드시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난 것입니다. 169석이라는 숫자로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를 끝까지 방탄막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자멸할 것입니다.